들어서. 화곡리 목포 시장에 목포 신안 통합시의 명칭을 신안시로 할 것과 지역구 의원들을 포함한 4자 회담까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주산진 완도군이 초복 특수를 앞두고도 고민이 깊습니다. 가격 하락세 때문인데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전에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10년. 대부분 학교들이 과메 상태이다 보니 애써 정착한 이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낚시 어선이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도 속출하면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통합시의 명칭은 신안시로 하고 통합시청도 앞에도 신안군 청사를 우선 사용하겠다. 박홍리 목포시장이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목포신안 통합에 대한 목포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통합 실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4자 회담을 제안한 건데 앞으로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희룡 기자입니다. 목포신안 통합용역 최종 보고회 이후 통합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입장문도 이런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우선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청사를 신안군에 대폭 양보한 겁니다. 통합시 명칭은 가칭 신안시로, 통합청사는 앞에 되어 있는 현 신안군청사를 우선 사용하고, 현 목포시청사는 시내 23개 동을 관장하는 행정복지종합센터로서. 또한 신안군의 쓰레기도 오는 26년 준공되는 목포시 소각시설에서 매일 20톤씩 처리하고, 화장로도 한 길을 올해까지 증설해 신안군민 우선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시설 요금 감면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시민이 흑산도나 홍도, 가거도 등 신안군 관광명소를 여행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고 올해 10억 원인 신안군 친환경 농수산물 구매 예산을 100%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목포 신안 상생 통합 추진 공동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확정된 상생 과제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시군 조례 재정 개정을 통해 통합을 법제화하는 것도 이 기구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목포신안 통합 문제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시장, 군수, 국회의원 등 정치권 4자 회담을 제안해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4자 협의체에서는 목포신안 행정 통합 추진과 병행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 조정 문제를 미리 협의하길 제안합니다. 목포시의 이번 제안이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신안 지역 사회에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는 15일 초복을 앞두고 전북 주산지인 완도군이 여름 보양식인 전복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전복 생산량이 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건데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수출 등 새로운 판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완도 전복 특판 행사장이 열렸습니다. 전국 전복의 70%를 생산하는 완도군이 복날엔 전복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집중 판매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판매하는 전복은 소포장 등을 감안할 때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초복을 앞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름 보양식인 전복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될 시기에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 올해 전복 산지 가격은 10마리 25,000원, 20마리 18,000원 선으로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72%, 22%씩 하락했습니다. 소비도 줄었지만 생산량이 2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졌고 또 생산적인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이 대량화됐는데 실질적으로 소비는 안 되고 있고. 살아있는 상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전복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관건입니다. 전복을 지금 직접 손질해서 그냥 먹기보다는 모든 게 다 손질돼 있는 상태에서 좀 간편하고 용이하게 드실 수 있는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묵 등 가공식품으로 생산량의 10%, 판매가 정체된 크기에 일정량을 소비할 수 있다면 전복 가격의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급식 또는 무료 반찬, 군납에 넣어서 한 그 정도 수요를 하면 한 500톤 정도를 소화를 해주겠더라고요. 세계 전복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등 해외 수출 활성화도 시급합니다. 전복 유통업자가 적어 생산 어민이 사실상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유통시장 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종 영양성분으로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전복. 매년 삼복 더위를 앞두고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행사에 나서는 전복 주산지 완도군과 양식어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동절기 유행했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올 들어 79명이 감염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발열과 기침, 두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데 심하면 폐렴까지 진행될 수 있지만 별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올바른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목포 등 전남 서북권 주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동북권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목포시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과 국가통계포털, 응급의료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 기준 면적 100제곱킬로미터당 의료기관 수는 해남군이 가장 열악했습니다. 또한 상급병원 도달 시간이 180분 이상인 인구 비율은 서북권인 해남권이 52.1%, 목포권 12.4%, 순천권은 6.4%, 여수권 5.6%로 서북권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남권 주민들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 도달에 60분 이상 걸리는 인구 비율은 82%에 이르는 등 의료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 요즘처럼 학령 인구가 귀한 시대 웬 말이냐 하겠지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학부모들은 이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자녀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애써 정착했던 혁신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교문 앞이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노란색 학원 승합차도 줄지어 섰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이른바 과대학교입니다. 61개 학급 1,40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 나주 시내 24개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5명 중 1명이 이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네네. 아 지금 아이들이 많아서 교실이 콩나물 시루인데 이제 학교 수를 늘려줘야지 맞는 건데 학급 수만 늘어나니까 공부하는 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조성 초기 초중고 한 곳씩이던 혁신도시 내 학교는 9곳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과밀 상태입니다. 나주시 52개 교 전체 학생 수의 절반이 혁신도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의진 씨는 기관 이전과 함께 8년 전 정착했던 나주를 떠날 예정입니다. 학생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자녀의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있고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특성화 중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전 절대 안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런 특성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을 게 미래를 그려보지 못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공기업 노조는 교육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혁신도시 확장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육적인 문제에 너무 이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전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학교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재 양성 중심지에 더해 지역 발전까지 많은 기대 속에 조성됐는데 너무 안일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학부모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학교 유치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가 아닐까. 혁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름 휴가철 낚시 어선이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풀린 뒤로 하루에 한 번꼴로 선박 충돌과 좌초가 발생해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황재 기자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파령대교 인근 해상입니다. 배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운항하는 어선. 어민들이 설치한 낭장망 위를 지나가는 어선도 보입니다. 문어가 많이 잡히는 포인트로 입소문이 난 파령대교 아래입니다. 수십 척의 낚시 어선이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낚시 어선이 매일 400여 척 가까이 출항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 9일부터 이 일대에선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2건이 선박 충돌입니다. 아무래도 포인트에 여러 배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충돌 위험이 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간격 유지해가지고. 무리한 운항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고흥 앞바다에선 새벽 낚시를 하던 9톤급 낚시 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했습니다. 여수해경은 문어잡이를 위한 저수심 운항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어의 특성상 물살이 빠르고 암초 지형에 주로 서식하다 보니 낚시 어선들이 저수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좌초와 충돌 위험이 있으니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무리한 조업을 피하여 주실 것을. 최근 낚시 어선 증가로 어민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추가 피해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낚시 어선에게 자발적인 안전사고 방지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갈치 포획 금지 기간 중 포획 허용 범위를 초과해 갈치를 잡아들인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제 새벽 5시쯤 목포수 위판정에서 전체 어획량의 10% 미만으로만 갈치를 혼획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어획량의 16%에 달하는 천여 킬로그램의 갈치를 잡은 안강망 어선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선은 단속을 피해 인근 섬에서 어획물을 양육해 냉동차에 실어 수협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암경찰서장의 집회 현장에서 기동대 직원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촉구됐습니다. 전남 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서장의 단순한 사고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며 경찰청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조사와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윤주현 영암경찰서장은 지난 2일 영암에서 집회 현장을 지휘하다 직원 뒤통수를 가격했다 논란이 일자 소음의 심한 환경에서 작전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교육청 지부는 오늘 전라남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교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회계 비위 등을 저질렀다고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교장의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내 화단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양파를 기르게 하고 이를 위한 영농비를 학교 예산에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도교육청이 학교장에게 내린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학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전남 최저임금 준수율은 82%로 지난해 95%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불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사항은 노사 모두 물가 상승률과 생계비를 꼽았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위기 임신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안전 출산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전남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은 목포 성무의 집이 담당하며 보호 출산제가 시행되면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보호 출산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이번 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감차 운행됩니다.
목포시는 평일과 비교해 버스 이용객 수가 평균 34%가량 감소하는 주말 공휴에 시내버스 4개 노선 8대를 감차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노선별 감차 현황은 간선 1번이에 20대에서 17대로, 순환 66번이 18대에서 16대로, 순환 77번이 8대에서 6대로, 지선 10번이 넉대에서 석대로 감차 운행돼 배차 간격이 노선별로 2분에서 10분 정도 늘어납니다. 목포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30선정과 무탄소 선박 SMR 선박용 친환경 기자재 기술 개발을 위해 HD 현대 3호, 제일 ENS 동은 전공과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목포대 등은 개발 기반 시설을 공유하고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에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탄소 선박과 SMR 선박용 친환경 기자재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2024년 전기요금 가운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이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량 놀토 수산시장에서 여름맞이 수산물 특별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전복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건어물 특별 경매를 엽니다. 또 여름방학을 맞아 육상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지역 어린이들의 그림 전시회와 마술쇼 등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장흥군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제61회 대통령기 장사 씨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6개 부분으로 나눠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장흥군과 대한씨름협회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대통령계 전국 장사 씨름 대회를 열어 민속 씨름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일국 일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했습니다. 목포시는 해상풍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미래 전략산업국과 전략산업과를 신설했습니다. 꼼꼼하게 따지고